일단 처음으로 이렇게 2등 확정을 짓고 올라가는 건데, 그래서 그런지 기쁘고요. 올라가서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지만,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 한 경기 있기 때문에 락스전 그 경기 준비부터 더 확실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냥 저희 평소 하는 대로 연습을 하면서 상대가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는지 아니면 뭐 작전을 짜는지 그걸 잘 생각하고 그것만 안 당하면 쉽게 쉽게 가겠다 생각해서 그 생각 한 대로 잘 흘러간 것 같아요. 네. 탑에서 한번 죽은 것 빼고는 뭐 제가 할수 있는 건다한 느낌? 네. 바텀에서 저희가 큰 이득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승리를 확신했던 것 같아요. 평소에 잘 하진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연습은 꾸준히 했기 때문에 뭐 상황이 돼서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일단 제가 이제 정비를 하고 미드로 가는 상황에서 상대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나오면 안 되는 선까지 나와서 거기서 이제 스킬을 맞추고 따라가는데 저기 이제 빠지는 루트가 저쪽으로 가면 무조건 잡겠다 해서 계속 따라가서 잡았던 것 같아요. 오늘의 플레이요? 오늘 플레이에 평가하자면 뭐한9.0 정도? 네. 일단 1등 하면 기쁠 것 같고요. 뭐 딱히 신경은 크게 쓰진 않아서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제가 할수 있는 만큼 해서 뭐그 MVP를 따면은 좋은 거고 못 따면 아쉬운 거고 네. 그런 것 같아요, 그냥. 딱히 만나고 싶은 팀은 없고 만나기 싫은 팀도 없어요. 그냥 눈앞에 보이는 팀 아무나 예, 올라와서 그냥 같이 재밌게 하고 네. 그냥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냥 어떤 팀이든 상관없는. 네. 뭐100%막 자신감 이런 건 없는데 그냥 그날 컨디션이나 운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. 그냥 잘하는 쪽이 더 잘하는 쪽이 이기고 실수하는 쪽이 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. 네. 앞으로 정규 시즌 남은 경기가 한 경기 남았는데 그 경기도 네, 긴장 풀지 말고 않고 열심히 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